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아주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에만 부딪힐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한 신체적이고 또 물리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을 수반하게 되는 일을 결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모세의 자세,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차근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21절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분노하고 아주 원망하고 화가 많이 났었던 이유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로부터 미운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칼을 들고 자기들에게 달려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궁극적 바라보는 것은 바로의 눈이고 신하들의 눈이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든지 바로의 눈밖에 나는 것, 그 신하들의 눈밖에 나서 미운 물건이 된 것이 그들은 참을 수 없는 화였고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아이러니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눈을 의식하고 그 신하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미움받는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분별해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정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어느 때입니까? 바로와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노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미운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자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미움에 빠진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애통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들의 희비 애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희비 애락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와 아론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에 여념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눈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든 칼을 보고 저 칼이 우리를 죽일 텐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 높이 들려진 칼만 보았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심판의 칼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 자신이 볼 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이름뿐인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높이 들려진 칼을 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예민해지고 성령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손에 들려진, 세상의 손에 들려진 칼만 볼 때 우리의 온 마음은 거기에 쏠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을 늦추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미움받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높이 칼을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망을 대하는 모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아멘. 거기에 보면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이 떨어져 나왔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생길 때 그 원망과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막 원망할 때 거기에 속하지 말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첫 번째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자신이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원망이 있을 때 그 원망을 그대로 놔두고 이 원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있는 원망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무리들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원망의 조건들과 나를 떨어뜨려 분리시키는 거죠. 그것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몸이 떨어져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마음이 그 원망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원망의 요소가 생기면 그 원망의 요소가 무엇을 지배하게 되냐면 결국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원망의 사건과 상황과 대중들로부터 육체적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원망이 있을 때 그 원망의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객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중보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원망의 이유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중에 인도하면서 생긴 많은 원망과 불평, 또 분노의 요인들, 다툼의 이유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세만의 아주 탁월한 능력이고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사건이나 문제로부터 자기를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다 나를 집어넣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나를 빼어놓고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보이고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고 해결점이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거를 아주 자기 몸에 체질적으로 익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중하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 속에 섞여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의 핵심 요인을 내게 가지고 오라. 문제와 예수님이 객관화돼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우리 삶의 환경의 어려운 문제, 그 속에 우리들이 일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를 그 문제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면 해답이 나질 않습니다. 결론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먼저 나를 따로 세우고 마음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를 객관화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해결점들과 실마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떨어져서 돌아서서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도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2, 제3의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앞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원망이나 탄식이나 두려움이나 많은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을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나를 집어넣지 말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결 방법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조건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하루를 보내시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처리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들 위에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며 오직 바로의 눈, 그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미운 사람이 될까봐 마음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 좁은 사람이라고 들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던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조그만 권세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마지막 심판의 칼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담대히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을 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